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53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18일 오후 1시 10분을 향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현대차라 함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뭐 요즘 뭐 보면 코스피로 따지면 한 10위 안에는 뭐 드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만큼 다시 한번 시가총액이 확 올랐습니다. 20조 때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벌써 35조 가까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현대차라는 종목 이 중장기적으로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는 게 이거예요. 연봉이에요. 연봉. 이 한번 연봉을 이제 뒤집고 올라가서 과거에 이런 상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가에서 이렇게 지금 이 턴을 해줬다는 거는 한 1년에서 2년은 이제 이걸 두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거래량도 올해 이제 반기가 지나갔나요? 아마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상 최대의 장대 양봉이 펼쳐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크게 본 거고요. 좀 뭐 월봉으로 한번 봐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예요. 이제 27만 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주봉으로 보통 보면 제가 4주에서 8주를 보통 봅니다. 그런데 이제 4주 동안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제 한 주가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4주에서 8주. 그런데 4주를 먼저 보고 8주를 보는 게 아니라 8주 동안 주구장창 터지는 종목이 있고 4주씩 터지고 눌렸다. 또 4주 터지고 또 눌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도 여기도 보시면 이 봉이 4개씩 진행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4개 정도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게 되면 4개 정도의 봉이 진행이 돼서 한 달 동안 그래서 월봉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지금 여기도 보세요. 계속 4개 주봉이 4개 이 하나의 상승이 어느 순간부터 나올 때는 한 주봉 4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봉 4개, 8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4개가 많이 나오고 작전주들은 8개까지도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뭐 4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뭐 일봉만 살펴보면 지금도 사실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단기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 생각하시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라는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만 16만원. 자, 16만원 부근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시 한번 좋은 구간을 거쳤으면 좋겠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빠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런 급등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봤을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봤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작됐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보기 나름이죠. 자, 이제 수급을 보면 그게 언제부터 이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 이제 치부를 할 수가 있는데 주가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지금 재료만 따지면 너무나 좋은 게 많죠. 사실 테슬라보다 이익도 좋고 지금 현재 그 프리미엄 모델 G80, 뭐 G70, G90, 뭐 GB80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도 뭐 명함을 내밀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영상을 찍었던 것 같고 자, 그 부분만이 아니라 뭐 수소트럭 이제 지난번에 제가 수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죠. 자,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지금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심한데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점, 뭐 노조와의 합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이 지금 프리미엄 자동차로 인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들이 이 현대차에는 되게 좋은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 이 상승 하락폭이 좀 작습니다. 자, 요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시장 상황상 절대로 뺄 수 있는 지금 재료는 코로나 팬데믹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중국과의 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어도 시장은 빠지지 않고 지금 북한과의 문제가 있어도 시장은 빠지지 않고 뭐 잠깐 충격을 주는 듯하지만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유일하게 빠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강했던 종목들, 뭐 현대차,
지금부터 강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라는 위기에 강합니다. 지금도 강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이제 현대차가 올 최고의 뭐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이 자동차 시장 자체가 역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는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충분히 이제 작년과 재작년만큼 이익을 냈고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나 큰 타격이 있어서 이 정도지만 앞으로 이 공장 가동률이 점점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조금씩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현대차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